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 교육을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규석 시민 기자입니다. 7월 5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는 광주교육 시민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분과별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학생, 시민, 선생님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교육정책 공감대 형성과 공동 비전 수립, 정책과 실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5개 분과별 토론 주제는 각각 1분과 마을 교육 공동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2분과 일반고 도약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3분과 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4분과 대안교육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 5분과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먹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였습니다. 토론 결과는 정부에 건의되고 2018년 교육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주교육청은 앞으로도 2차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주교육 시민 대토론회 현장에서 시민기자 정규석입니다.